혜숙 씨는 왜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? 무슨 소문이요? 대학 때 교수 죽이고 잠적했던 소문이요. 굳이 20년 전 일을 왜 궁금해할까? 현재 일어난 살인 사건도 있는데.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몰라서 물어? 나한테 몸뚱아리 함부로 굴리면서 한다고 비난하더니 넌 몸뚱아리 귀하게 모셔서 겨우 그딴 사진을 찍힌 거야? 너 같은 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. 어쩌면 내 인생의 균열은 대학 시절 정혜를 처음 본 순간부터였는지도 모른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신입생이시죠? 신입생이시죠? 안녕하세요. 신입생이시죠? 아, 저희는 그 연극 동아리 불사조락 하는데요. 혹시 그 연극 관심 없으? 저희 연극 동아리에서 모든 괴로움은 떨쳐버리고 젊음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? 절대 후회 안 합니다. 오세요. 기다릴게요. 안녕하세요. 술 마셔줄 사람. 무슨 백혜숙이 때문에 잠을 못 자.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. 아. 야, 니네 뭐하냐? 하시죠 먼저. 네, 가볍게 앉아하시고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.
그래도 교수님 뭐 어디 좋은 데로 옮기신다면서요? 근데 저 제안을 왔는데 이게 뭐 20년 동안 있었던 학교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네. 뭐 김 대표님 잘 되신다면서요? 이 자식. 야 백혜수.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너야말로 여긴 어떻게 왔어? 나 불러낸 사람이 너야? 도대체 언제부터 다닌 거야?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그만 가, 나 들어가 봐야 돼. 무슨 설명이 필요한데?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, 너 어떻게 술집을 다닐 수가 있어?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까짓 거 내가 해줄게. 그러니까 당장 그만둬. 가자. 그까짓 거?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? 그거 너네 아빠 돈이잖아. 수가, 너네 아빠 같은 사람 돈 받느니 차라리 술집에서 버는 게 훨씬 깨끗해. 아, 너도 생각 있으면 연락해. 여기 꽤 괜찮아. 나한테 할 말이 뭔데? 안궁철, 나랑 사귈래? 어? 너 나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사귀자고. 안궁철. 어. 밥 안 할 거야? 혜수가, 제 미안한데 사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. 오케이, 알겠어. 미안하다. 대신 친구는 받아줄 거지? 아, 당연하지. 이미 친군데. 혜숙이가 좋대. 엄마도 혜숙이 알지? 이쁘고 씩씩한 내 친구. 근데 둘이 사귀기로 했대. 축하해줘야 하는데 나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? 제대하면 결혼하자. 진심이야? 응, 진심이야. 졸리다.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.
마음 뻔뻔스럽게 유부남을 꼬셔서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? 걔 완전 소름 끼치지 않아? 어, 야, 나 닭살 도는 것 좀 봐. 다들 모여서 뭐해? 야, 발성하고 맞아. 아, 아. 난 알지 못하 다시는 내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. 만식아, 나 네 거 볼펜 좀 빌리자. 어, 볼펜? 너 오늘 뭐 좋은 일 있냐? 아니. 아닌 게 아닌데, 응? 근데 임마. 아니다. 아이, 진짜. 아, 뭔데, 왜, 왜? 사실 궁철아, 응.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. 어? 여기 사람이 죽었습니다. 영광대학교 인문대 건물 상은식 교수님 방입니다. 네, 빨리 좀 와주세요. 네. 다 같이 있었던 거 맞아? 네. 조사하면 다 나와. 거짓말하면 큰일 나.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? 저희 모두 다 같이 최종 리허설 중이었습니다. 혜숙이도. 용의자야? 네, 살인 용의자입니다. 아까 난 알지 못했다. 다시는 내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거. 그때 안 꼈어. 누가 죽였어? 한 교수를 죽인 범인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. 당장 학교에 알리겠습니다. 이 자식아, 정신 차려. 너같이 멍청한 놈 말을 누가 믿어주기라도 한대? 명예훼손으로 집어쳐넣기 전에 당장 꺼져. 근데 이 자식이 돌았나? 싸가지 없이 누구한테 눈을 부라려? 내가 니놈 친구냐? 어? 교수님,
교수답게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이셔야죠. 이거 놓으십시오. 쯔. 안 넣으면. 안 넣으면 어쩔 건데! 에이씨! 이 자식이! 우리 같은 실수하지 말자. 만식이 그 착한 놈이 20년 넘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. 옆에서 거짓말한 죄로 우린 또 얼마나 괴로웠냐.